안녕하세요. 오늘은 새로운 게임 개발 시리즈인 원더보이 인 몬스터랜드 만들기 1편 플레이 및 분석 영상입니다. 가볍게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원더보이는 어떤 게임이고 어떤 요소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. 갑시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이 게임은 무려 87년도에 나온 고전이고, 와, 내랑 몇 살 차이 안 나네. 장르는 2D 플랫폼 액션 RPG 정도 되겠네요. 슈퍼마리오, 마계총과 같은 플랫포머 장르의 RPG 요소를 가미한 게 특징입니다. 몬스터 잡고, 템파밍하고, 레벨업하고, 몹 잡고, 넘어와서 템파밍하고, RPG 맞네. 빤스 하나 입고 시작했는데 레전드 템으로 풀파밍하고 나니까 제법 그럴듯하죠. 스토리는 최종 보스인 용 때문에 몬스터랜드로 변한 원더랜드를 주인공이 구하러 간다는 이야기입니다. 저는 어렸을 때 이 막보스가 로봇이라는 거에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었어요. 30년이 지났는데 스포일러인가? 아무튼 이 원더보이는 오락실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플레이 타임이 좀 길어 해작게임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. 조작은 공격키, 점프키로 버튼 두 개가 존재하고, 조이스틱 아래로 해서 마법도 쓰고, 상호작용은 조이스틱 위로 해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. 다음, 스테이지. 스테이지는 랜덤적인 요소는 없이 정해진 루트를 따라 정해진 보스를 클리어해 나가는 전형적인 아케이드 게임입니다. 근데 숨겨진 요소들이 많아서 아케이드 게임이지만 RPG의 느낌을 많이 늘릴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. 다음, 장비. 장비는 무기, 방패, 신발, 갑옷 이렇게 네 파츠이고, 무기와 방어구를 파밍하며 외형도 변화시키는 게 이 게임의 재미 요소 중 하나예요. 정해진 스테이지를 따라가야 하는데 유일하게 무기를 얻을 수 있는 보스를 잡을지 말지는 플레이어가 선택을 하고, 방어구는 게임의 저하인 골드로 상점에서 살 수 있는데 골드는 1골드부터 최대 68골드까지 랜덤하게 얻을 수 있어서 장비 파밍에 큰 재미를 줍니다. 이런 장비 외에도 일정 횟수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존재하는데, 받은 데미지를 감소시키는 헬멧, 주는 데미지를 2배 강화시켜주는 파워 원틀릿, 그리고 점프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 날 수 있는 날아는 신발까지, 사람들이 판타지나 RPG에서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. 다음, 구현 스테이지. 이 게임을 포함해서 많은 게임의 첫 스테이지는 튜토리얼 같은 레벨로 플레이어에게 조작법을 알려주기 위해 쉽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도 공수의 전설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튜토리얼 같은 1라운드를 제외하고 2라운드부터 뱀파이어, 허섭 보스를 지나 첫 번째 중간 보스인 레드 나이트까지 구현할 예정입니다. 크라켄, 자이언트 콩, 데몬 등 개성 있는 보스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게임을 제작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루즈해질 것 같아 개인적으로도 아쉽지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계획은 이렇지만 구현하면서 추가되거나 삭제될 수도 있어요. 마지막으로 이번 원더보이 인 몬스터랜드 시리즈는 궁수의 전설이 끝난 이후 시작할 예정입니다. 영상을 촬영하는 오늘 기준으로 궁수의 전설 시리즈는 3편 정도 남은 것 같아요. 아무튼 아재들의 추억이 많이 묻어있는 원더보이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끝.